안녕하세요. 건설전문세무사 장소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업 연금건강보험의 신고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건강보험은 고용산재와 어떤 다른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연금건강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사후정산 요건, 그리고 건강보험의 지도점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 확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설회사의 연금건강보험 특성입니다. 건설업 연금건강보험은 고용산재와 다르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원하청 개념이 없습니다. 고용산재는 원하청이 있을 경우 원도급사가 신고 납부 의무의 주체가 되는데요. 연금건강보험은 원도급사는 원도급사 거, 하도급사는 하도급사 거, 재하도급사는 재하도급사 거, 본인들 것만 잘 챙겨서 신고를 하면 되고, 본인들이 그 채용한 일용직들이 한 달 이상 월 8일 이상 이 요건에 해당이 되어 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잘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연금건강보험은 건설업 현장 적용 특례, 요거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현장 적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본사와 현장을 구분하여 적용을 해달라라는 제도를 이 현장 적용 특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사와 분리하여 별도의 건설 현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고, 각각 인정된 건설 현장 사업장에서 8일 미만 시 가입을 제외하도록 하려는 게 가장 큰 취지입니다. 만약에 이 건설 현장 적용 특례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 방법은 하나죠. 다 본사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장이 없기 때문에 본사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연금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연금건강보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건설 현장 소재지 관할지사에, 현장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각각의 관할지사에 다 하셔야 됩니다. 건설공사 준공 전까지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사업장 적용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걸 왜 하셔야 되느냐? 본사가 있고 A현장, B현장, C현장, 여기에 대해서 사업장 적용 신고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 요건을 적용하는 한 달 이상, 8일 이상, 요거를 현장별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A현장에서 5일, B현장에서 3일, C현장에서 2일 다 합치면 8일이 넘었지만, 현장별로 봤을 때는 한 달 이상, 8일 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사업장 적용 신고. 이게 중요하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되고, 공사계약서의 사후정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도급, 하도급 산출 내역서에 연금건강보험료가 내역으로 따로 구분표기되어 있어야지만이 요 중요한 사업장 적용 신고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살펴보면, 현장 적용 신고를 위해서는 사후정산 요건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 사후정산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라면은 갖추어지게끔 어떻게든 하셔가지고 사업장 적용 신고를 적용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도급, 하도급 계약 시 반드시 필수입니다. 필수. 사후정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은 계약 내역서에도 따로 연금건강보험료에 대한 내역이 구분 표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한 달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기간이 뭐 27일, 20일 이따라 하더라도 한 달 이상으로 계약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공사기간이 실질적으로 20일로 계약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이면은 현장 상황 등에 따라서 지체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계약기간은 가급적이면 한 달 이상으로 쓰셔라.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장 적용 신고는 준공 시까지 서류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지만 준공 시까지 기다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기다리다가 오히려 까먹는 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이 새로 개시되었다. 그러면은 무조건 사업장 개시 신고, 사업장 적용 신고부터 하시는 거를 오히려 추천드립니다. 이거를 빼먹고 안 하면은 나중에 적용이 안 되니까 뭐 황당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해당되는 일용직 근로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원천징수를 하고 납부를 하고 신고도 자격취득신고를 해가지고 납부까지 다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건강보험 지도점검, 연금보험 가입 대상자 확인을 통해 가지고 당신네들은 일용직 근로자들 중 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이만큼 금액이 이만큼이었는데 이걸 안 냈네. 내놓으쇼라고 하면은 이걸 누가 내느냐? 회사가 전부 다 부담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즉 50%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100% 전체를 추징당하게 되므로 나중에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보험은 지도점검이라는 조사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대응되는 게 공단의 지도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도점검은 3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고 3년 전 자료부터 조사하여 추징을 들어가고 이제 뭐 출장하거나 뭐 그냥 서류 제출받아서 하거나 하지만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거는 3년 전 자료부터 이게 추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뭐 올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에 가면은 올해 것까지 해가지고 다 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8일, 7일 이런 걸 적용할 때 0.5일 이런 것들이 실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뭐 반나절만 일한 경우죠. 이런 0.5는 개수 자체를 불인정한다. 즉 0.5는 그냥 1일로 본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7.5가 계산이 되면 그건 8입니다. 8. 예. 그래서 자격 취득, 상실, 보수 신고와 관련해가지고 적정하게 신고가 되었는지, 근로내역 변동, 뭐 휴직자 등 변동 신고가 있었는지, 그리고 보험료 공제, 납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이 지도 점검을 통해서 탈탈 털리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제는 그 월 8일 개정 적용으로 인해서 연금, 건강 뭐 어디든 할 것 없이 계속 추징을 많이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보험 가입 대상자 확인입니다. 건강보험의 지도점검이라는 게 있다면은 국민연금에는 가입 대상자 확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건강보험 지도점검과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연금 가입이 누락된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요. 공문이 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가입 대상인데 니네는 가입 신고 안 했네, 보험료 납부 안 했네, 이게 왜 안 했는지 소명하세요 라는 공문이 오게 됩니다. 이게 근거가 뭐냐? 연금보험의 가입 대상자 확인이라는 제도라는 점이죠. 그래서 만약에 소명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험료 추징 당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료 추징을 당하게 되는 것도 굉장히 황당하게 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 50%가 아니고 원천징수를 안 한 금액까지 합쳐가지고 100%를 회사에서 추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걸리면은 회사의 부담액은 어마어마해진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에 건강보험 지도점검에서 털렸다 그러면 연금보험도 동일하게 털리고요. 연금보험 가입 대상자 확인해서 털렸다 그러면 역시 건강보험 지도점검을 통해서도 털리겠죠. 각 자료가 공유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연금건강보험 일용직 가입요건은 월 8일 이상이면서 한 달 이상 근무가 요건이므로 아주 뭐 좀 케이스가 좋은 케이스는 이 사람은 월 8일은 맞지만 한 달 이상은 아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적극적으로 노무비 대장,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가지고 소명이 된다면은 연금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지 않겠죠. 지금까지 건설회사 연금건강보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